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물같이 떴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인제역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아이돌 스타처럼 그냥 분위기가 딱딱 맞네. 가만히 있어봐. 여덟 분이니까 어미 그 옆에 우리 오빠들이 여덟 명이네. 바로 내일 팬네트 때려버려. 이렇게. 예? 아주 좋아요. 이 오빠들이 다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 있죠. 중퇴하고 지금 군대 와 버렸어.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고 그러는데 와서 보면은 너무나 활기가 차 있고 앞으로 인제는 발전의 소지가 무한한 곳입니다. 왜냐? 천연 자연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보다도 자연의 자원이 누구보다 귀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신곡을 가지고 왔어요. 예, 새로운 신곡의 노래가 바로 보릿고개라는 노래, 보릿고개. 자, 우리 강원도 분들은 감자 먹고 옥수수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개커지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아야 뛰지 마라 개꺼지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아야 우지 마라 배꼽질러 아야 우지 마라 배꼽질러 가슴 시린 버린 고개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들으실만해요? 예, 한 40대까지는 보릿고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보릿고개 시절의 아픔을 아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가 저희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만든 노래 태클을 걸지마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많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우리 인생의 방황 속에 청춘으로 숙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믿을 수 인생의 꽃을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인생의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